얘들아 우리 이거 세미파이널 1등에서 받는 거야. 견뎌 견뎌. 울어요? 언니 저희 1등에서 받는 거니까 좀 참아요. 그래요. 언니 어른이잖아요. 자 이렇게 붓을 들어보니 이제 파이널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훈 되새기자는 뜻으로 딱 한번 여기에 새기고 이거를 읽고 우리가 가면 정말 파이널에서 더 잘할 수 있다. 저희는 넘버원보다 올리원이 되자. 네 이게 항상 저희의 가훈이에요. 됐어! 마지막 난 이걸 정말 해야 되겠어. 너네랑 해야 내가 진짜 완벽한 초심찾기에 성공할 것 같아. 어떤 거예요? 연신 내 1번 출구에서! 연신 내 1번 출구에서! 연신 내 1번 출구에서 진정한 진짜 초심력 보여준다. 자, 초심찾기 프로젝트 가자! 도전! 하나, 둘, 셋!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그 바이브 있죠? 에어로빅복 입고 저희끼리 웃으면서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이 저희고 저희 훅인 거예요. 뭘 더 해? 나 파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얘들아! 네! 한번 서봐봐. 네! 아, 좋아요. 이야. 오케이, let's go, let's go! 한 두 분 지나가셨나? 그랬어요. 두 분 보고 가시고. 근데 딱 그게 정말 저희 초심의 그때였어요. 아, 누가 알아봤었으면 좋겠는데 아, 아무도 모르네?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오늘 정말 딱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초심처럼 연신 내 1번 출구처럼 1번 1등 하나 둘 셋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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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제 우리 파이널만 남았는데 아... 춤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크루잖아. 감동, 애잔한, 슬픔 이런 걸로도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잖아. 주연이가 예전에 이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 나는 공감할 수 있는 주제야. 엄마가 딸에게. 이번 파이널 미션은요 양희은 선생님의 엄마가 딸에게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냥 슬프지만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마와 딸의 교감? 소통? 우리가 그 엄마가 딸에게 또는 딸이 엄마에게 말로 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한번 무대로 서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엄마가 날 키우면서 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게 됐고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무대잖아요. 저희 엄마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딸들에게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잖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먼 파이터는 누구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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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씨, 경자씨!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봐.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네.